안녕, 나는 안산 와동에 살고 있는 김송미라고 해. 반가워. 나는 안산의 시민단체인 평등평화세상 온다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평등평화세상 온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한 반드시 평등평화세상이 온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스위치를 켜다에 온을 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평등평화세상은 분단과 불평등 없는 그런 세상을 뜻해.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 최근에 8.15이기도 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해가지고 안산의 상록수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광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평화바람 문화제라는 거를 하기도 했고, 20살 청년들하고 만나서 나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20살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최근까지 진행했어. 상상대로를 처음에 만들 때 좀 같이 해왔던 것 같아. 2014년도부터 안산에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청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때부터 줄곧 얘기했던 게 안산에 청년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를 계속 얘기해왔던 과정이 있었어. 그 과정 속에 2017년도에 이제 청년 정책팀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계속돼서 얘기한 끝에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상상대로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을 같이 해오다 보니까 상상대로를 알 수밖에 없었지. 우선 안산시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아무거나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전 상상대로 운영이는 말 그대로 상상대로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공간이나 관련된 거를 같이 논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실행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상상대로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보고 참여해보는 이런 활동에 나도 같이 하고 있어.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평화나 인권이나 통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하이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것에 좀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 같아. 최근에 오늘의 좋음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런 책 제목을 봤는데 너무 와닿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좋음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안산의 청년들이 오늘 좋은 거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 상상대로는 상상했던 거를 현실로 만들어줬어. 우선은 늘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 상상대로를 사랑하는 만큼 본인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최근에 다비치의 상파레라는 노래에 꽂혔어.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세 가지를 말해봐. 인터뷰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 행복하자.